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파송 이사를 축소한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에 반발해온 기독교계가 연세대 사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연세대 설립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기독교 인재 육성을 위해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 그러나 지난 2011년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계가 추천한 이사를 대폭 축소하는 정관 개정을 가결하면서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우리 사회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건학 이념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에 연세대의 이사를 파송해온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의 4개 교단을 포함해 16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4개 단체는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이사회 측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14년 들어 첫 회의를 가진 대책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교회를 향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연세대학교 설립 정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대처해가며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명서는 또 이사회가 학교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규정을 처리하는 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회의 당일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추천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수년간 결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원하지 않는 채 결의를 단행하였습니다. 관련 소송은 기독교계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 마지막 심리가 있을 예정이며 조만간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위 측 변호인단은 이사회 구성 자체의 위법성과 소집 절차의 하자, 일부 이사 자격의 흠결 등을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특히 정관 개정 문제가 특정인에 의해 학교 이사회가 사유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중요하게 부각시켜왔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한 사립학교법 제14조와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한 부칙 2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연세대 사태에 대한 한국교회 저변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올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는 이사 파송 4개 교단뿐 아니라 기성 구세군 등 참여 교단들도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하지만 현재 북한은 12년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꼽히고 있고 북한에 있는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가정이나 비밀 장소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의 실상을 담은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진무 감독의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오늘 문화산책에서 만나보시죠.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산기슭. 그곳에 입구가 작은 동굴 하나. 자, 다 같이 힘을 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급 정치범이 되어 수용소에 끌려갔던 철호가 2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2년 만에 돌아온 철호. 그런데 철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어찌 온 거니? 불안해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철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탈북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너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모두를 데리고 남조선으로 가라. 저는 지난 1년간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믿을 만한 거강꾼도 있고 민신처와 교통편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수일 내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김인권 주연의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과 지하교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 휴일로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며 독립영화 분야에서 인정받아온 김진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김진무 감독은 북한의 냉혹한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홀로 3년간의 준비 끝에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재의 얘기를 충무로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만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뭐 제작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보다는 사명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탈북자분들 그리고 선교단체들, 뭐 새터민 교회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인권운동가들, 이런 분들을 시간이 틈날 때마다 한 1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던 철호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지독한 고문 끝에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뭘 하네? 내내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수령님이야. 야, 그 마음껏 내 사실 지키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 남한으로 가달라는 것은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몰래 탈북을 하기로 결심한 철호. 본격적으로 탈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철호. 한번 해보지비. 국경경비태세를 강화하고 반동문자 색출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비 태세가 강화되고 철호는 1급 정치범으로 다시 고발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사람들을 원조해주던 중국 선교사도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 마을에 1급 정치범이 있다는 고발을 받고 나왔어. 도강의 위험이 있으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주철호? 주철호가 주동 문제야! 즉시 잡으러! 알겠습니다! 그 철호가 그 도강을 하자고 했는데. 우진 씨, 지금 김정일이 죽었다고 외신들이 난리야. 이런 상황이 무슨 도강인가? 가장 척박한 땅, 먼저 가자. 자유 없는 그곳 북한. 영화 신이 내린 사람은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들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어디 가는데? 철호와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은 과연 자유를 찾아 탈북에 성공했을까요? 그래도 가장 현실에 좀 가깝다. 지금 북한 현실에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막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가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준 나라는 이 반통의 나라가 아니라 두 배가 넓어지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이 영화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철우가 주동 문제야! 슬픔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단 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하나 되는 부활절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전국의 각 지역 부활절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상임위원단 등이 함께하게 되며 지역교계 견해를 듣는 간담회도 마련돼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 준비위원회는 단독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한 예장합동총회 임원회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하고 추진사항을 장종현 상임대회장 등에 위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준비위는 예장합동 안명환 총회장을 6명의 상임위원장 중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날 준비위 이후에는 연합예배 주제와 슬로건, 설교문 등을 위한 예배문 소위원회와 기획팀이 가동될 예정으로 이르면 3월 초순에는 관련 자료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로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는 현재까지 연세대학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에 소속된 교회 네 곳 중 한 곳이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사이비 조사대책위원회가 632개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단활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단 피해를 입은 교회가 전체의 25.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은 교인 미혹이 80.8%로 가장 많았고 교회 혼란이 15%, 교회 분열이 4.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준 이단으로는 신천지가 34.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원파가 5.5%,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3.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단으로는 신천지가 58.4%로 압도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대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이단 피해가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에 집중해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 것이라며 교역자 대상 세미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인 지구촌 학교가 두 번째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로구 오류동 지구촌 학교 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졸업장과 상장 수여, 송사와 답사 등의 순서가 진행된 후 지구촌 학교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가나 출신 황성현 군과 조선족 출신 신은혜 양 등 모두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구촌 학교는 정규 초등학교 과정에 다문화 특성 교육이 합쳐진 초등학력 인정 대안학교입니다. 한편 지구촌 학교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과 가나 등 모두 118명의 다문화 어린이들이 재학 중입니다. 교회의 창조보존운동과 녹색교회 만들기에 앞장서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4대 사무총장으로 안홍철 목사를 임명하고 이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는 창조보전과 생명살림의 자리에 문지기로 일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 사무총장은 현장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로 뛸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교회 내 녹색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양재성 목사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숨은 길벗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안 사무총장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당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숭실대학교 특수대학원 교회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간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는 종교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안을 확정하고 십자가와 같은 특정 종교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확정한 기준안에 따르면 서울 광장에 매년 설치되는 성탄트리에는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석탄 연등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한자인 만자를 달지 못하며 이슬람교 관련 시설물에는 초승달도 내걸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설치물에는 특정 교회 명칭이나 사찰 명칭도 쓸 수 없게 됐으며 시설물의 크기도 규격화해 폭 10m, 높이 20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설치 기간은 철거 기간을 포함해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했으며 그동안 받아오지 않았던 시설물들의 점용료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은 서울시가 해당 종교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무시했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나훈목 목사의 용문산 기도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편입됐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이 소속된 재단법인 애향숙은 감리교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감리교단에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지역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오는 5월 25일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회개의 날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를 주제로 열리며 30여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회개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양육을 위해 설립된 세문안 교사교육원이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상반기 전문 교과 과정은 다음 달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세문안 교회에서 열리며 신학적 성경 기초 지식, 기독교 교육 이론, 심리 상담 실습 과목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청년 크리스천 찬양단 디사이플 콰이어가 오는 22일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홀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엽니다. 디사이플 콰이어는 음악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찬양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파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처럼 동해안에서도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아침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았는데요. 자정이 지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높이 떠오른 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서울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도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까지는 맑고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동과 남부를 시작으로 눈비가 내리겠고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